자, 이제 한번 더 들어볼게요. 정확하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그런 내용의 뮤비인데 저 같은 경우에 제일 먼저 와서 뮤비의 스타트를 끊었고 제 방에서 옷을 고르고 다리미질을 하고 거울을 보면서 한껏 꾸미고 나갈 준비를 하는 장면을 찍었습니다. 사실 다리미질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태연 먹어본 적도 없어요. 왜냐면 해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연기가 자연스러운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촬영을 했고요. 멤버들과 함께 오랜만에 뮤비를 찍는데 재미있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뮤비 파이팅! 네네. 제가 얼굴이 보여야 되는 거죠? 얼굴이 보이면 좋죠. 그러면 이렇게 찍고 네, 그래서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수신경 막히면 셋! 방금 연기 좋았어. 액션! 오케이. 방금 살짝 야, 절었잖아. 살짝 절었어요. 바로 떨어져야지. 이게 경수야. 네. 오케이. 둘! 액션! 다시! 네, 오케이 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내가 이제 레전드로 떨어지겠어.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엑소의 아주 오랜만인 정규의 중 선공개 될 곡이죠. Hear Me Out이라는 노래의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입니다. 한 번도 안 찍어보고 이런 쇼폼 같은 것도 찍어보고 아주 지금 어색해 죽겠는데 그래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셋둘셋컷 네, 오케이입니다. 전망 침대가 너무 짧아 나한테. 오늘은 틱톡 촬영 현장입니다. Hear Me Out이라는 노래의 뮤직비디오를 지금 촬영하러 왔고요. 돈파이터 밴드 여기 찍었는데 다 같이 뮤직비디오 찍는 게 진짜 너무 오랜만이라서 좀 떨립니다. 개인씬에서 한 연기는 밤새 이제 논 거예요. 멤버들이랑 밤새 파티를 하고 옷도 못 갈아입고 씻지도 못하고 여기 악세사리도 못 빼고 잠들었다가 알람이 울려서 알람을 끄는 그런 생활 연기. 어제 일부러 한 끼도 안 먹었는데 다행히 얼굴이 붓지 않은 것 같아서 일단 아침부터 기분이 되게 좋았고 아침에 잘 일어나긴 하지만 오늘은 좀 더 가볍게 눈을 떴기 때문에 끝까지 완벽한 컨디션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시면 와서 저쪽으로 한번 오시고 딱 수영이 아니면 서서 카메라 이렇게. 이거를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돼 있었어. 그렇지. 보이스로 카메라 이렇게 찍히니까 수영이밖에 안 보이는 거야. 뭐야?
씨가 도넛 하나 잡을까요? 네, 좋아요. 오케이, 컷! 너무 좋았습니다. 오케이 할게요. 콜라지만 한잔해.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옛날에 숙소 살 때 다 같이 위닝 했을 때 그때 생각나. 팀전 해가지고 치킨 내기하고 했었는데. 맞아, 우리 치킨 내기 했었어. 왜냐면 치킨이 그때 우리한테 큰 돈이었잖아. 간다, 워터 슬라이드. 아니 일단 주먹도 안 돼. 아니 아니 저거 무조건 무조건 돼. 내가 감전해 줄게. 올게요. 빠졌다, 죽었다. 아, 역시 부스터에 시간이 있잖아. 근데 이 옷이 잠겨라. 아 이게 퀵퀵퀵퀵 살까? 알프 알프 눌렀어? 이겼어. 끝났어 게임. 오랜만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몸이 덜 깬 상태지만 일단 멤버들이랑 오랜만에 이렇게 뮤직비디오 촬영을 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고 편안한 공간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편안한 이미지로 노래와 뮤직비디오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Hit Me Out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나올 뮤직비디오랑 콘텐츠들이 다양하게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세요. 타이틀곡이 있으면 더블 타이틀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 있는데 이번에 Let Me Hit Me Out까지 해서 총 세 개의 뮤직비디오를 찍게 됐어요. 이야, 파티 같지 않나요? 여기 한번 찍어주세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네. 말 그대로 파티에서 놀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찍고 있는데 아직 촬영이 내일까지 남았어요. 내일까지 한번 잘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 아, 태클. 아오. 나이스. 오늘 멤버들이랑 다 같이 오케이. 옛날 데뷔 초로 돌아간 것처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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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 게임. 오케이. 플레이스테이션 하면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놀고 먹는. 잘라 잘라 잘라. 오케이. 놀고 먹는 파티하는 씬입니다. 밤에 집에서. 근데. 아 소영 어제 게임.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되게 편하게 수비. 놀면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형 놀면서 볼까요? 촬영하고 있어. 꼬리. 놀면서 촬영하고 있어요. 아니 놀듯이. 아 놀듯이. 그치. 다음 촬영 화이팅. 지수 형님께. 야. 하나 더만. 지금? 어. 액션. 숨길 생각 말고 Hear me out, hear me out, hear me out 괜찮아 뭐어때 Hear me out, hear me out, hear me out 넌 소리 필요 없는데 Oh babe, hold me close 컷! 네, 오케이 하겠습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와가지고 이제 이 파트를 찍고 있는데 흥미하고 노래가 참 너무 좋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 좋아하는 노래지만 조금 어려운 노래가 아니지 않나. 마치 오늘 찍어야 돼. 이게 변했을 때 이거야? 어? 마지막까지 화이팅!
손으로 레고 한번 계속 뒤져 볼까요? 네, 컷입니다. 굿, 굿, 굿. 나는 이런 일지 baby I can't help it 날 밀어내려 네 시도는 just save it Cause I've been thinking about some time with you 넌 아직도 이 모든 게 시작일 뿐 맛은 전혀 없어 my baby 같이 밤새 같은 곳을 보는 게 내 favorite girls 어렵게 생각하지만 미워해? 아 형 진짜 잘 던진다. 2일차 스타트 거북섬에 왔습니다. 여기 옛날에 뭐 코코밥 촬영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저희 엑소가 두 번째로 왔고요. 이렇게 날씨 좋은 들판에서 멤버들과 함께 편안하게 쉬고 있는 장면을 촬영하고 있고요. 열심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요. 날이 좋네요. 어제 비가 왔는데 다행이에요. 머리 좀 괜찮지 않아요? 탈색을 하고 싶긴 한데 탈색은 그만한 희생이 따르는 법이라 두피 건강을 위해서 팬분들이 항상 탈색하면 흑발이 보고 싶다고 흑발하면 염색한 머리 보고 싶다고 욕심이 많으셔서 그럼 이거 반만 할 거거든요? 반만? 검은 머리 보고 싶다 할 때 이렇게 해서 보여주고 탈색 머리 보고 싶다 할 때 이렇게 하면 그러면 좀 네. 인기가 있을 것 같긴 하네요. 그래서 이건가요? 코코밥 촬영하는데 지금 말했어요. 다 똑같은 얘기예요. 땅 기억 나네. 포장만 살짝 갈게요. 기억 나지? 네, 좋아요. 갈게요. 가보겠습니다. 네, 카메라. 여기가 저희가 코코밥 찍은 장소인데 그때 생각이 뭔가 새록새록 나는 것 같더라고. 배 타고 오면서 수영이랑 그 얘기를 했었어요. 아 옛날 생각 난다. 그때보다는 뭐 날씨가 덥진 않지만 근데 오늘은 좀 꽃가루가 많아서 없던 알러지도 생긴 것 같아요. 자, 오케이. 하나, 둘, 셋,
끄득끄득 하고 있어. 끄득끄득 하고 있어. 지금 이걸 싸 말아. 어? 오빠는 해줘. 피하고. 나 아니야. 얘 눌렀어. 진짜. 어. 진짜로. 진짜로. 야, 나는. 진짜 찬열이 아니야. 나 죽고 있었잖아. 아, 나 죽고 있었다고. 나 죽고 있었어. 진짜로. 야. 그러면 그리고 이게 잡지로 가. 뭐야? 괜찮아. 하자는 거야? 그걸 하자는 거야? 뭐야? 액션! 아! 야, 야, 이거 안 돼, 야. 아니야. 야, 좋아. 아, 아, 아. 기만하고 아, 한번 좀 못하겠어요. 네, 좋아요. 오, 좋아요. 마지막 10초. 9. 빡세게, 빡세게. 10초 동안 제일 빡세게. 7. 6. 5. 4. 3. 2. 1. 열어둘 테니 다 꺼내
아 잠깐 이거 불 꺼져가지고 아니야 아니야 진짜 아 이거 진짜 미리 던지려고 하는데 아니 안 보여 안 보여 빵점 아 네네 오 뭐야 아 3점 1차 촬영장인데요. 오늘 볼링장이 마지막 로케이에요. 아까 초안에 있는 나무들이 있는 그 로케에서는 한두 번 촬영한 게 아닌데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엑소의 코코바 촬영장인데 꼭 또 제가 솔로 앨범 브랜뉴를 또 거기서 찍었거든요. 벌써 세 번이나 촬영을 했습니다. 치고 이거 경수랑 열심히 찍고 너무 즐겁고 했는데 경수와 몸을 너무 잘 못 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한 수 알려줬습니다. 안 그러면 다 치거든요. 제가 볼링장 일이 와서 아까 채미랑 채누리랑 백현이랑 볼링을 오랜만에 쳐봤는데 사실 저는 볼링을 한 번밖에 배우지 못했어요. 그것도 채누리한테 촬영을 이번에 좀 즐겁게 한 것 같아요. 저한테 이제 공을 질러주시면 정말 즐겁게 촬영할 수 있어요. 방금 해야겠지만 남은 이 촬영 파이팅입니다. 엑소 파이팅! 많이 고생한 만큼 우리 팬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 뒤로 갑니다. 하나, 둘, 시작! 자리 한번 바꿔! 바꿔, 바꿔, 체인지! 우리 가운데로 들어가! 손가락 떨렸어! 다 솔직해져! 가자! 드디어 힐미아웃 촬영이 끝났습니다. 생각보다 좀 촬영이 길어졌는데 즐겁게 잘 끝난 것 같습니다. 팬분들께서도 뭔가 너무 각잡고 힘주지 않은 또 엑소만 해도 칠하고 편해진 모습을 함께 즐기면서 엑소의 새로운 앨범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힐미아웃 장선일 필요 없는데.